가 있겠습니다. 3기 의뢰는 화엄사 합창단의 반주에 맞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고요한 행운을 합창단 반주에 맞춰 함께 하겠습니다. 임원진의 임명 수여 시간입니다. 준비 모임을 통해 결정된 화엄사 신도의 임명진 명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대학 인문주간 총무 오정희, 인문야간 총무 김승태, 경전야간 회장 김선익, 경전야간 부회장 박상현, 경전야간 총무 김영희, 산사의 박사는 부회장 진창희, 총무 김인수, 광주지역의 회장 김영래, 총무 김정남, 합창단에는 회장 조경순, 부회장 박정래, 부회장 송지연, 총무 김보영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은 화엄사 주지스님이시며 제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 교구장이신 초암 동문스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2018-005 임명장 부회장 김선희, 상기인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화엄사 신도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2018-006호 임명장 부회장 김영래, 상기인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화엄사 신도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2018-007호 임명장 부회장 조경순 상기 아, 네. 좀 빨랐습니다.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2018-007호 임명장 부회장 조경순 상기인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화엄사 신도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부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이어서 바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대학 경전야간 부회장 박상현 처사님, 불교대학 경전야가 총무 김영희 보살님, 산사의 법상 부회장 진창희 보살님, 광주지역 총무 김정남 보살님, 합창단 부회장 송지현 보살님, 부회장 박점혜 보살님, 합창단 총무 김보영 보살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박상현 네, 거사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018-15 위촉장 운영위원 박상현 상기인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부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영희 보살님. 네, 제2018-11호 위촉장 운영위원 김영희 상기인을 사찰운영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부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진창희 보살님 처사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2018-012호 위촉장 운영위원 진창희 상기인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부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정란님. 제2018-14호 위촉장 운영위원 김정란 상기인을 사찰운영위원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부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송지연님. 제2018-015호 위촉장 운영위원 송지연 상기인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정애님. 제2018-16호 위촉장
운영위원 박정예, 상기인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부 권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보영님. 제2018-017호 위촉장 운영위원 김보영, 상기인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2년 3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부 권사 화엄사 주지 덕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사부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입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봄날입니다. 법당 안은 아직은 비온 봄비가 내린 이후라 좀 차가운 면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햇빛이 이렇게 반갑고 또 정겨울 수가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내 행복하셨습니까? 이 대답을 크게 못한다요. 제가 이 앞전에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을 화엄법회라 해서 법문을 하는 날인데 그날 우리 해제와 또 우리 화엄사의 유주무조 또 여러 인연졌던 모든 스님들을 위한 또 추모제를 지내는 날이었기 때문에 따로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또 합창단 결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임원님들이 새롭게 또 6년으로 이촉하고
또 각 신도의 실행단체 대표자들이 또 우리 부회장님으로 또 위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 화엄사가 역대로 쭉 그 이 복자 도량에서 합창단이 운영해 오시다가 몇 년간은 조금 이렇게 잠시 쉬셨는데 마침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아주 유튜브에 내가 몇 번 찾아봤는데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유한상님께서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어린 지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하신 분을 합창단 단장으로 또 지휘자로 모시게 돼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또 반장님도 마찬가지로 박예민 반장님도 유능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화엄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불자인 부처님전에 음성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하나라도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쩐 처음 시작이지만 다음에 아마 합창을 시작할 때는 단복이 입고하고도 하지 않겠는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가 이어왔던 것이 부처님 전에 우리 일경하고 또 불공드리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음성 공양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스님들이 하고 있는 연불과 또 여러 가지 본패 어산 의식으로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 맞게끔 참부관을 부르듯 같이 합창을 하고 또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경하는 또 불공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화엄사 합창단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소임자들은 일심으로 후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법문할 때 올 한해는 벌써 까먹기 시작했지만 올 한해는 어떻게 하자고? 행복하자. 그 다음에 건강하자. 부자 됩시다. 항시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봉사든 어떤 한 행태라든지 수행을 끈을 놓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 시간에는 육바라밀 기도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더불어서 이어서 최소한 우리가 절에서 법을 청해서 듣는 그분을 우리는 법사라고 하고 법주라고도 합니다. 법사심을 어느 형태로 모시든 이렇게 큰 대웅전에서 각광전에서 법상에 모시는 것도 있고 또는 소규모 모임에서 단체를 이끌고 있는 법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화엄사 같은 신흥의 단체에서 단체마다 법사스님이 계실 겁니다. 어린이 법회는 어린이 법회 법사님이 계시고 화엄에도 있으시고 만산에 또 합창단도 만장으로 회장님도 계시고 다 법사님들이 정해져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법을 청하게 되고 또 올해 얼마 전에 개강했습니다만은 불교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법사스님이 계시고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문, 법법자 들은 문자 써가지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법문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부처님의 법을 다가가게 하는 그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이 바로 이 법문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이 법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평상시에 법사님을 대해야 되고 또 물론 법사에 올라 계시는 법사로 초청되어 오신 법사의 지위로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스님들도 올바른 자음 자세와 올바른 시위와 인이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자세를 임해야 되겠지만 우리 불자님들 또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법사를 모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법문을 소창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법회를 시작하면서 삼부에 귀하는 참불가로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부에 귀하는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최소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존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보통 그러니까 대부분 주지 스님들, 저도 뭐 법문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또 법사로서 많이 초청되어서 법문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그 자리 조실 스님과 어른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할 때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귀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일반 법회에서 법문을 청하거나 법의 가르침을 성했을 때 대부분 밑에 스님들이 또 이렇게 법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이름 없는 스님들도 법사로서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되어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이 좀 보잘것없고 법문이 좀 서투르고 또 마음이 들지 않다 하면 시원치 않니 또 잘 못하는 등 기도하는 법사 스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 청기 많니 않니 심지어는 기도 법사 스님을 바꿔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겉모습으로 그 스님이 얼마만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법을 전하려고 노력하는지 다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혹시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고 법사를 너무 가벼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항시 우리는 법의 문을 들어갔을 때 진리의 걸음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다가갈 때는 항시 내 마음 자세가 그래도 법사님을 존중해야 되겠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 옛날 얘기 있잖아요. 어느 신도가 유명한 큰 스님한테 가서 그 스님을 꼭 모시고 평생 그 스님의 지도하에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조그만 암자를 하나 지어서 그 스님을 이제 초청해 모시러 갑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요만저만해서 스님을 평생 시도하고 싶습니다. 꼭 우리 절에 오셔서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도 보살이 그렇게 정성투로 지극투로 말하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따로 나서다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굽이굽이 산 넘어 강물 넘어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몇 개를 건너야 돼. 근데 스님이 딱 뒤집어지고 지팡이 쥐고 갇혀서 점잖은 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깡총깡총 뛰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방정맞은 모습을 보이고는 아이고 내가 큰 스님을 잘못 봤나 보다. 위가 방정받은 거 보니까 그래서 꼭 암작하게 지어줘야 되나. 또 겨울이 하나 또 나오는데 이제는 굳이 내가 가라상산까지 내가 꼭 공양을 올려야 될까. 세 번째 또 가는데 그래서 보약까지 지어서 그냥 편히 모시려고 했더니 꼭 그래야 필요성이 있을까. 네 번째 이제 겨울 건너는데 그때는 깡총깡총 안 뛰고 폼을 탁 잡고 지긋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위의를 갖추고 위험을 갖추고 물을 건너요. 그래서 도사에 딱 건너오자마자 내가 첫 번째 도랑을 건너니까 저 암자가 날아가고 두 번째 도랑을 건너니까 가다랑사님이 날아가고 세 번째 도랑을 건너니까 그 보약 탕지 한 탕이 다 날아갔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깡통깡통 뛰어서 넘어가면은 밥도 못 얻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위의를 거쳤다. 벌써 그 마음 자세지 않습니까? 마음 자세. 우리가 이 귀하신 분을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냐? 어떻게 스님을 대하냐? 따라서 그 스님도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스님들도 위의를 갖추고 있지만 위의가 완성된 분들은 아닙니다.
완성을 위해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도반으로서의 역할인데,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 반 걸음 먼저 출발했다는 것이지, 완성이 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성되기를 바라고, 신 받들듯이, 이렇게 스님들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에게 법사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스님들도 그만큼 귀하게 행동하고,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가르침으로 마음을 새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이 늘 우리가, 저도 항시 그 법문을 할 때를 어떨 것인가. 저는 이제 1년의 주제를 대부분 정합니다. 올 첫 번째 새해를 시작하면서 법문을 할 때, 올해는 행복하자, 건강하자, 부자되자, 염불하자, 수행하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을 잔소리를 합니다. 최소한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같이 그런 마음을 살자. 근데 하다 보면은 법문이 너무 뻔히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재미없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안양에 용화사 주지할 때, 첫 포교단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법문할 것인가만 연구를 했어요. 웃기는 얘기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냥 짜집기 해서 법문했으니까 다 시도는 좋아해 깍깍깍깍 걸리고 웃고 그러는데, 이 문턱 탁 넘어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이 법문을 너무 근엄하게, 너무 재미없게 해도 재미없지만 너무 또 가볍게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그냥 하던 대로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 맞게끔 좀 더 쉽게 전달할까, 이게 제 중점을 두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중도의 마음을 전하라는 것은 뭐 말이냐면은, 내가 너무 어렵다 해서 아이고 나 부처님 가슴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나 못 알아먹겠어 하고 그냥 처음부터 마음 자세를 전하는 것과, 내가 뻔히 아는 얘기인데 뭐 하고 무시하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것과, 두 가지를 절대로 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최소한 내가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진작에 듣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들어서, 옛날에 소목나 전자처럼 정말로 당신은 굉장한, 오죽했으면 그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로 땅을 밟고 지나다져본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자라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했고, 그래서 이 발바닥이 옛날 신발이어서 걸어다녔는데 피가 흘러서 그냥 온 도장이 다 피범벅이 될 정도로 열심히 정진을 했는데 항시 각심이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그런 스님이 그렇게 하다가도 부처님이 또 진지한 가르침을 듣고 너무 몸으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도에 접근한 가르침에 지혜에 접근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면 쉴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열심히 용맹을 정진할 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를 하나 정해놓고 하다 보면 정말로 죽을 듯 살 듯 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1년 내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근기가, 왜 3일 기도가 최고, 신종님도 3일 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3일 기도 한 줄 아세요? 왜 할까? 우리 불교는 삼자를 좋아해서 불법성 삼보로. 그래서 여러분의 근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일밖에 못 넘어가. 3일을 넘어가면, 아, 이건 내가 뭐 저리 꼭 가야 되나? 아니면 뭐, 기도하는 마음이 절대 진심을 내지 마세요. 3일 동안 화려한, 막 3일까지 참으시는데, 3일을 넘어가니까 금방 또 마음이 해이되더란 거예요. 왜? 세상 살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근기가라는 것이 이게 강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3일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실천을 하고,
또 3일 기도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놓았다 줬다라는 그 중요의 미, 중도의 미를 여러분도 갖추어야 됩니다. 이 법사를 임할 자세도, 법문을 청했을 때 그 자세도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어렵다고 처음부터 그냥 겁내하지 마시고, 너무 또 쉽다고 너무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임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시 또 법문을 청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법사를 청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비우냐가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면 웅덩이에 있다가 꾸정물이 가득 차 있어. 거기다가 아무리 맑은 물을 부은다 한들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무슨 물이요? 대답 안 할게요. 꾸정물이죠? 아무리 부었죠, 꾸정물에.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맑은 물을 만들어내려면 그 꾸정물을 다 비워내야만이 거대한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잡다한 잡념과 잡다한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에서 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거나 또 가르침을 틀려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법문이라도 또는 시원찮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들어서 덜 귀하게 여기게 되면, 마음을 비우면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지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부처님 가르침 믿지 않는 외도였긴 합니다만, 그분이 부처님 전에 와서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도 모양은 다르지만 다른 각도에서 오랜 평생을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부처님에게 법을 딱 청하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있다가 편안하게 다 이렇게 찾거라고 찾고 편안하게 다 앉으십니다. 눈을 지그시 감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외도 사모니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귀한 법문을 들었다 하고 그래서 큰 깨달음 얻었다 하고 절을 하고 가요. 아난 존재가 보고 있다가 아니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분은 부처님에게 법을 들었다라고 하십니까? 또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자네는 나를 20년 동안 시공했지만 아직도 진리의 가르침, 지혜에 접근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말 달리는 말을 채찍에 그리면 저도 말은 달린다고 그래요. 굳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떠한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법문을 우리가 듣다 보면 또는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명언 가피가 얻어진 것처럼 지혜에 접근하는 견성도 이렇게 기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법문을 듣고 할 때는 항상 내 마음을 잘 비워서 뭐 한 개라도 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화엄사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 미소만 쳐다보고 가더라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괴로웠던 마음을 털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훨씬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불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공할 때 불공의 뜻이 부처님의 공양 올리고 올리자는 그 뜻은 뭐냐면 여설 수행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 것이 공양이요. 또 이익 중생이라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공양이요.
섭수중생, 중생들 늘 끌어안는 것이 공양이요. 대중생고, 중생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이 공양이요. 그 다음에 군수성근, 항시 부지런히 착한 근본의 뿌리를 닦는 것, 항시 착한 일을 하는 것, 항시 남에게 이로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공양이라 하는 것이요. 불사보살함. 내가 절대 보살이 되고자 하는, 내가 예약전 시간에 그랬죠?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나는 지장보살이다. 나는 도연보살이다. 라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러한 마음을, 보살이 되겠다고 하는 근본의 보살의 그 원력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 공양이요. 분리버리심. 버리지 않는 것이 공양이요. 분리버리심. 깨닫고자 하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가 되겠다, 보살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공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불공, 부처님의 공양 올리는 것이 공양 물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주하는 것이 공양이 아니라 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공양이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공양이고, 중생을 늘 다독이면서 끌어가는 것이 공양이고, 대중생과 중생의 고통과 같이 하는 것이 공양이고, 군수성근,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 공양이고, 불사보살함, 보살에 되고자 하는 원력을 멀리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것이 공양이고, 분리버리심, 깨닫고자 하는 버리심의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 공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사회를 통해서 법문을 전할 때 항시 존중하고, 또 내가 중도의 마음을 입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어서 그 법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불공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사한 날, 또 주말에 여러분들이 훨씬 지금 야외에 오늘 산수의 축제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지 않고 이 각광의 법당에서 법을 청하고 부처님의 불공하고 있다는 그 마음만 뿐이라도 불공은 반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양까지 더한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내내 행복할 것이고, 또 부자 되실 것이고, 건강하실 것이고, 또 늘 부처님을 안고 살고 가실 것이고, 명불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화사한 봄날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례 법문을 해주실 교구장 스님, 초암 덕문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창단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